자, 이사요. 기다렸죠. 안녕하세요. 정효석입니다. 제가 만들고 있던 246 차량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차를 끌다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내 내장 그리고 외관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서 외관은 남이 날 바라보는 부분인데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이게 콧구멍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런 상태가 돼 있었죠. 본네트를 도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범퍼 너무 없어 보여요. 그 너무 순둥순둥해 보여 차가. 이 범퍼를 M3 범퍼로 교환을 할 거예요. M3 범퍼는 제가 주문을 해놨고 물론 돈이 없어서 정품으로는 못하겠고 대만산을 하나 준비해놨어요. 반바 한번 볼까요? 반바? 안 달고 다니고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달면 그래도 좀 예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이제 후드 엠블렘. 당연히 본네트를 도색하니까 후드 엠블렘 따로 주문했고 도색이 끝나면 광택을 한번 내주면 이제 새 차 같은 필이 딱 나겠죠. 실내는 지난번에 이거 다 처진 거 수리를 하면서 요 부분이 뜯으면서 다 부서져가지고 저기 수입오더를 해놨어요. 요것만 검정색으로. 그래서 요거는 오면은 장착만 하면 되니까 지금 상태가 이러한 상태예요. 깔끔해 천장. 요런 것도 때탄 거 다 닦아야 되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Yeah. Let's go. We just gotta go hard. I go the hardest. I bring the pain. Not what you used to. It's all part of the game. Yeah, I just gotta go hard. I just gotta go hard. Go hard. Go hard. Yeah. Oh yeah, the beast back. Adrenaline pumping through my veins. Can't relax. Original. I am not the same as these cats. I sting them if they never ever mind in they beeswax. I don't ever cap, but I'm wearing like three hats. Never been a rat, but I know where the cheese at. You'll never get a trophy cause they all here where we at. You better believe that. When it's all said and done, I still be here standing. Never took a loss and it ain't something that I'm planning. I dare you to say something. My focus is A1. Every dog has his day. It's been mine since day one. This is real grinding. I'm still climbing. While you still trying, I'm still shining. It's real blinding. And I'm getting hotter too. Talking top two, I'm not a two. You let the pressure bother you when I do what I gotta do. Let's go hard.상금하고 도색 다 했어요. 그래서 엠블렘은 일부러 안 보셨어요. 세차도 안 하고 끌고 왔어요. 광택도 낼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일부러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도 더러워가지고 이것도 신품으로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반바 바꾸니까 차 상태가 훨씬 더 좀 영해 보이지 않나요? 처음 가져왔을 때 저는 이게 되게 올드해 보였었는데 너무 예뻐 지금. 그리고 서스를 아직 안 해가지고 앞에도 펜달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가 간섭이 휠이 간섭이 자꾸 생겨서 처음부터 미스였어. 펜달을 먼저 피고 휠을 바꿨어야 되는데 휠을 바꾸고 펜달을 피니까 펜다의 휠이 기스가 났어요.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되네. 일단 광택 먼저 시작해봅시다. 광택을 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광택은 폰만 잡고 제가 안 내요.
일단 먼저 차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광택과 유리막을 올려놨고 그 사이에 저는 부품들을 준비했어요. 어떤 부품을 준비했냐면 서스펜션. 서스펜션은 ST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브레이크가 처음부터 부식이 되게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튜닝용 브레이크를 준비했어요. 무려 CXP. 와우. 뒤쪽은 튜닝용 부품이 없는지라 순정형 애프터마켓 제품을 준비했어요. 패드랑 디스크 로터. 예, 휠캡도 BMW 걸로 바꿔줘야죠. 여기에 여기도 로고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다 후다다닥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후가 되면 저희 스케줄 때문에 안 돼요. 빨리 시작해 봅시다. 자, 투입. 이거 하나만 새 거 있네. 나머지는 바꿀 거야. 브레이크는 지금 보면 패드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냥 탔어. 왜냐하면 바꿀 거니까. 그리고 캘리퍼는 그대로 쓰되 좀 닦아서 노란색 도색을 할 거예요. 어차피 캘리퍼 앞에 게 노란색이니까. 그리고 디스크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고 요 쇼바 바꿀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도 바꾸고 자 나머지 후다닥 풀자. 잘 안 빠질 거야. 안 빠져? 여기도 패드에 잔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요거는 아예 브레이크 캘리퍼 통째로 그리고 디스크 로터 통째로 튜닝 할 거고 서스펜션 스트럿과 스프링 전부 다 교체할 거고 스웨이바 링크 그거까지 같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시작하자고. 바로 갈 길이 멀어. 아, 다 사갔네 이거. 덥다. 와, 오늘 왜 이렇게 덥냐? 빠졌잖아. 불러야지. 빼는 힘이 중요하거든. 뒤에 거. 스프링에 이니셜도 새겼어. 17. 샥이 중요한 게 누르는 것도 누르는 건데 눌를 때 나오는 힘을 세게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야 차가 춤을 안 추고 똑바로 운전이 된단 말이지. 네가 이거 매달릴래 이렇게? 응, 됐어. 부러지진 않았어 그래도. 얘도 잘 부러지거든. 얘가 근데 더 두꺼워. 더 촘촘하고. 똑같이 위에 맞추면 돼. 확! 됐어. 아래에서 구멍 꽂아줄 테니까 위에서 나트 두 개 걸어. 됐어. 자, 이제 이걸 걸어야 되고. 볼트가 대가리가 짧잖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 부싱이 나가더라도 샥 전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와샤를 껴주는 거야. 지금은 아무 필요 없는데 부싱이 나가면 안 되잖아. 스프링 딱 이름 나오게 됐지? 조져. 자, 리어서스는 됐고 이게 지금 보면 이 휠의 정중앙이 아니야. 그래서 토우랑 캠버를 다 좌우해. 캠버 토우 같이 조정하는 볼트란 말이야. 라인 볼트 캠버 토우를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갈아놓으면 이 볼트가 필요가 없어지지. 얘 로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얘가 잡고 있으니까 늘리면 이렇게
캠버는 이렇게 올라가고 토어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약간 그렇지. 아. 근데 하여튼 그걸 적정히 조정할 수 있어. 이게 지난번에 뒤에 얼라이먼트 조정할 때 캠버가 잘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토우랑.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이베이 보면 조절식 로드를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했고, 자,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꽂으면 길이가 18이지. 움직이잖아, 이렇게. 아, 그냥 그만큼만 움직이네. 응. 그래서 이 길이를 조정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걸어야 되지? 쉽지 않은데. 아씨, 이게 딱 걸려. 이것 때문에 얘를 풀어야 되네? 일이 많네. 오늘 뒤에 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 기억은 이게 되게 쉬웠던 기억이 났었는데 안 된다. 휠 좀 돌려봐봐. 손 조심하고. 그만해요. 됐어. 그 돌리다가 손가락 캘리퍼에 잘 찡긴다. 그럴 거야. 야, 이거 하나 풀으려고. 아씨. 기스 났네? 자, 안 보이는 쪽으로 조립하면 돼. 오케이. 라이먼트 나트지만 어차피 조정이 안 돼. 얘만 조정하지, 얘. 이 상태로 맞추고. 이렇게 잭 스탠드 쓸 때는 잭 포인트를 잘 봐. 여기 뜨는지 안 뜨는지. 이게 심하게 하면 거기가 살짝 뜬단 말이야. 뜨면 더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점점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차 뒤집혀. 항상 눈여겨봐야 돼. 됐어, 잭 스탠드 빼고. 반대쪽 할 수 있겠냐? 쉽지 않아? 왜? 조금만 돌려봐. 이제 13mm 요것들 풀어주고. 두 개 다 풀어요? 다 풀어. 뭐 풀어? 쳐줘야 돼. 얘는 또 이게 걸려. 난 왜 예전에 이거 갈 때 되게 쉽게 갈았다고 생각을 했지? 디퍼렌셜을 떼야 돼? 야, 이 난이도가 높은데? 야, 씨,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도 여기 걸려서 안 나와. 야, 이거 아예 안 움직여. 디프가 거의 다 아는데 여기서 안 나와. 디프까지 떼기에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오케이. 아, 쉐키. 아, 볼트를 씨. 디프에 걸리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떼는 것도 문제다. 오케이, 오케이. 이 상태로 잡고 있어. 아, 이거 만만치 않다. 이 로드 바꾸는 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거의 운행 높이 정도 비슷하게는 맞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맞출 순 없어. 완전히 맞추려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4주 리프트에서도 완전히 다 못 맞춰. 걸었어.
브레이크 뒤에. 아유 힘들다. 이쪽 먼저 하자.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아, 요거 조절식 로드. 제가 이거를 해외에서 주문하면서 하나에 하나인 줄 알고 두 개를 주문했더니 한 세트더라고요. 한번 주문하면. 그래서 두 세트가 왔는데 사실 이 두 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남은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246 오너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양심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 뒤에 서스 뒤에 얼라이먼트를 봤는데 얼라이먼트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달면 솔직히 잘 나오거든요. 캔바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고.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싸지는 않았어. 기억이 안 나. 이제 작업비가 더 비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꼭 필요하신 분, 246 오너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댓글 다는 분한테 제가 발송해 드릴게요. 하나 있어요. 하나. 뭐 1등, 2등 그게 아니라 저 필요합니다 라고 댓글 다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다시는 분. 왜냐하면 제일 먼저 다셨다는 거는 우리 영상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시거나 아니면 알람을 해놨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246 오너면 뭐 오너 인증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택배비까지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 봅시다. 응? 왜? 귀엽지 않아? 와우 와우 와 트렁크도 열려. 후드 엔진. 와 손이 막 벌벌벌벌벌 떨리네. 힘을 너무 많이 썼나봐. 와우 그냥 멀쩡한 차라는데 사줄 걸 그랬어. 뒤에 거. 아 이거 만만치 않다잉. 안녕하세요 장효석입니다. 진짜 이 뒷브레이크는 원하는 디스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국내 재고가 없어. 선택지가 없더라고. 하나 있어. 하나. 이거 하나. 어쩔 수 없이 듣보. 와 알뜰하게 썼다. 사이드가 잡히겠어? 이게 사이드 라인이야. 와. 안 잡히겠지? 안 잡히면 했네. 이거 갈고 나서도 주행 중에 사이드 채워. 가끔 오래된 차들은 이렇게 사이드 잡고 조금 주행을 해. 이게 계속 정지 상태에서만 잡히니까 사이드가 안 잡히는 거거든. 이렇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사이드를 한 번씩 이렇게 채우잖아. 기계식이니까 채우면 얘가 달아. 정상적으로 달아야 브레이크가 들어. 이거 안 달잖아 브레이크가. 문제가 그거야. 분진을 청소해야 돼. 그럼 이제 차 뽑고 몇 번이나 청소했겠어. 근데 봐봐 라이닝 하나도 안 달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꿀 순 없고 이 상태에서 길을 내주려면 그러니까 검사장에서 검사 불합격 안 맡으려면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이드 안 들어. 사이드 밀리면 불합격인데 여기가 이게 길이 또 나야 되잖아. 제자리 상태에 서 있는 걸로는 길이 절대 안 나지. 주행하면서 사이드를 채워. 채우고 나중에 라이닝 조정을 해야 돼. 사이드 라이닝 조정. 캘리퍼는 안 바꿀 거니까. 뒤에만 하면 오전 다 보내. 센서가 이제 여기 다 썼어. 경고등 좀 있으면 들어올 판이었어. 이야, 알뜰하게 썼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디스크 자체가 드럼 자체가 곰보졌어.
이제는 이런 브레이크 소모품들도 이 서류기 없다는 게 좀 서글프다. 옛날에 진짜 흔했는데 나이 들면 부품이 없어진다는 게. 자, 좌우 있나 한번 보고. 아니, 거기만 바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캘리퍼 금속이 닿는 면에 그리스를 발라주고 이 안 마르거든. 미세한 철판과의 떨림을 없애는 거야. 이제 패드에 바르는 그 소음 방지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패드 바깥쪽에 바르는 소음 방지제예요. 아, 안쪽에 바르는 것도 있어요? 안쪽에 바르는 것도 있어. 아... 가끔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바깥쪽에 바르는 걸 안쪽에 바른다고 막 잘 그러고 있는데, 이게 바깥쪽에 바르는 게 있고 안쪽에 바르는 게 있어. 안 발라도 되고, 원래는 안 발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워낙 유럽 차들이 소음이 나니까 그래서 발라주는 거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 패드를 구입하면 그 소음 방지 그리스가 따로 들어있는 패드들도 있었어. 아, 요즘에는 많이 안 들어. 요즘에는 안 들어있더라고. 요즘에 소리 나는 게 옛날보다는 좀 적어졌어. 이 바디 때만 해도 소리 나는 게 되게 많았거든. 이게 이제 일반 그리스를 발라도 돼. 되는데 일반 그리스는 말라버리지. 말라버리니까 효과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내열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소음 방지의 역할이 뭐 그리스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야 그리스. 6P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지. 됐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껴? 응? 이런 이씨. 이걸 여기다 껴야지. 벨트 안 봤어? 이거 왜 이렇게 바랐겠어? 뭐 하고 있냐 얘네. 자. 어. 이러고서 여기다 껴야지. 난 지금 자식이 이거지. 어디 가서 내가 아빠라고 하지 마라. 손절이다. 못 낄 거야 아마. 철판 꼈어? 아, 핀. 너 힘 안 받는데? 여긴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잘 꼈어. 다 이거 처음에 못 끼던데. 한 번 더 칠해야 돼. 말리고. 두껍게 칠하면 안 돼. 슬쩍슬쩍 뿌리고 마른 다음에. 이런 데 좀 덜 뿌렸는데? 어느 정도는 뿌려줘야지 다음 칠이 붙지. 자, 이제 뒤쪽은 다 끝났으니까 앞에. 원래는 얼른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링크 때문에 되게 늦어졌어요. 해? 해? 뭐 풀었는데 그래? 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빼야 돼. 여기 선은 이게 센서가 없잖아 이거. 네. 센서가 없어서 캔슬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여기서 잘라. 끝부분에서 잘라서 선 두 가닥을 쇼트 시키면 경고등 안 들어와. 들어있는 걸로 인식되니까. 야, 만들고 나면 볼만하겠다. 기대감이 아주 높아. 왜? 안 빠지. 뭐가? 그 뒤에 육각 풀었어? 네. 당연히 안 빠지지. 패드가 잡고 있는데. 패드를 잡겨야지. 그럼 얘는 지금 안에서 살짝 잡고 있지. 이래야 얘가 이제 꼼짝꼼짝하고.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거 안 했어? 어. 걔는 이미 허벌이었어가지고. 자격증 시험 개판이구나. 실무에 쓸모가 없구나. 자, 이게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그시 힘주고 있으면. 아, 피스톤 누르는 거. 피스톤이 올라가, 이 오일이 올라가면서 피스톤이 밀리는 거야. 얘 봐봐, 뺄 때 보면 항상 얘 같이 나오잖아. 아, 그래. 뒤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껴있단 말이야. 디스크가 완전히 다 돼가지고. 이거 뗄 때도 무조건 힘으로 떼는 게 아니라 한쪽을 위에서 당겨.
당기고 안전하신어야 돼. 디스크를 끼기 전에 샥을 뺄 거야. 타이로드도 바꿀래요? 타이로드 왜? 저기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타이로드가 아니라 스웨이버 링크. 아, 타이로드는 이거고. 아, 자격증을 돈 주고 딴 거 아니야? 우와, 얘는 잘 내려온다. 얘는 샥이 갈기가 쉽네. 239가 갈기가 힘든데. 이런 거 뭐 다 샀고. 아, 이것 때문에 링크가 같이 있는 거구나. 링크 길이가 짧아지는구나. 샥 길이가 달라지니까 요 위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스웨바 링크가 따로 있는 거야. 순정해서 와샤를 빼자. 됐어. 날아갈까봐. 턱 날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은퇴야. 맞으면 은퇴야. 허우, 이것도 다 됐네. 풀리는 게 더 힘들어. 야, 휴바 내려가는 거 봐. 다 죽었어. 쫄지 마. 이젠 안 쫄아도 돼. 이건 뭐. 이게 코일 오버인 거야. 이게 무슨 일을 해. 그치? 안 흘러버렸어. 그게 이게. 더 한참 놀러야 되겠는데. 됐어. 봄난다잉. 봐봐, 이 볼트가 이렇게 넓잖아. 넓은 이유가 뭐냐면 캠바를 조종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있으면 캠바 조종이 안 돼. 아, 그래서 캠바를 조절하려면 이 동그라미를 빼면 이게 이만큼이 움직여. 아. 잘 만들지 않았냐? 18. 조이는 거야. 조이는 게 올리는 거야. 맞지? 스프링이 저렇게 돌아서 헷갈리네. 그러니까 스프링이 저렇게 돌아버리니까 세상 헷갈리네. 내려오는 거 같은데. 저 위에 스프링은 뭐 하는 거야? 서징. 스프링 서징 잡으려고. 아. 스웨이버 링크까지 3cm. 자, 이제 브레이크. 임팩으로 주시자. 자, 이제 캘리퍼를 가져와 봐. 캘리퍼 좌우 당연히 있지. 내가 캘리퍼 좌우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줬었는데. 반대쪽에 스티커 있어. 아, 스티커가 없으면 어떻게 구분해? 그러면 그럼 어떻게? 자, 이쪽에 끼면 이렇게 되지. 저쪽에 끼면 이렇게 되지. 에어백이. 아, 에어는 어디로 가? 위로 가야지. 그래, 에어백이가 위로 있어야지 방향이지. 캘리퍼는 좌우 방향을 볼 필요도 없어. 이 블리딩이 위로 올라가게 조립하면 돼. 아래로 내려가면 에어가 안 빠져. 오케이? 내가 영상에서 설명했었는데. 구독은 했나? 원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브레이크 호스, 플렉시블 호스까지 바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오늘은 호스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아빠. 응? 이거 각도 넣어주고 껴야 돼. 호스 짧아가지고. 야, 휠 옵셋이 될까? 우와. 야. 우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맞는다. 지금 허브 꽉 껴주면 맞겠다. 딱 맞는다. 와. 와. 밸런스나 안 건드릴 수 있으면 돼. 됐어, 빼. 나 솔직히 폼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브레이크 성능이 아니라. 죽인다. 굿 초이스. 연장을 한번
싹 정리를 하자. 넌 하고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작업을 내가 혼자 하면 나 이렇게 작업 안 하거든. 나 하나 쓰고 하나 놓고 하거든. 이러면 일이 안 돼. 그렇게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그시미 이래야 돼. 어차피 다 바꿀 거잖아. 캘리퍼 쩔었나 보다, 야. 안 움직여. 지금 이러면 벌써 제껴졌어야 되는데. 우와, 이 새끼.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다 바꿀 거라. 바보. 아, 당연히 안 밀리지. 다시 잡아. 잘 잡히네. 어? 잘 잡혀. 뭐야?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어? 꽉 안 잡혔구나. 다시 줘요. 그냥 그냥. 항상 이거 풀을 때 머리랑 조심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플러스 천천히 올려. 쭉 올려. 얘는 완전히 힘이 없네.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8mm. 뒷면은 안 보이는 쪽에서 잠그는 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잠시만요. 원래 처음에 차 가져왔을 때 브레이크 오일을 제일 먼저 교환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수리를 싹 하고 나서 교환을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두 번 교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오일 색깔 봐봐. 이거 이 슬러지랑 장난 아니다 진짜. 그치? 일단은 석션기. 슬러지들이 엄청나지 뭐. 이제는 다 빨렸고 새 오일. 여기가 오일이 기본적으로 좀 깨끗해져야 장비에서 신유가 들어가도 깨끗해지지. 차 뜨고. 야, 브레이크 오일 새카만가 봐 이거. 엔진 오일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여기서 신유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기서 신유 밀잖아. X자 형태로 앞 좌측, 뒤 우측, 그리고 앞 우측, 뒤 좌측,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따로 가동돼가지고 어느 한쪽이 터져도 나머지 X자로는 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텐덤으로 만들어놨어. 브레이크 텐덤 마스터 실린더라 그러거든. 나오는 색깔 봐봐. 이제 점점 맑아지지. 깨끗해졌다네. 그래도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괜찮지? 응. 필요 없는 것들 주변 정리 좀 하자. 집 가야지. 네. 약속 있어가지고.
난 네 차 만드느라고 지금 뺑이 치고 지금 땀이 막 쩔었는데 혼자 간다고? 가. 가라. 원래 어제 하려고 그랬지. 저 먼저 갈게요. 이따 가요. 세수 나. 아, 집에 가서 신 씻고 나올 거지? 씻고 옷 갈아입고 가야 돼. 술 먹으러 가냐? 응. 좋겠다. 술 먹을 친구도 있고. 쉬운 전은 내 몫이구나. 타이어 장착하는 것도 내 몫이고. 무거운 건데. 그냥 멀쩡한 차라는데 사줄 걸 그랬어. 오일을 다 뺐으니 에어가 차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각 체결 부위들의 브레이크 오일이 누설되는지를 마지막 더블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운행 중에 어떤 다른 문제가 안 생기죠. 됐어. 일단 휠 달립시다. 휠 달기 전에 이거 하나쯤은 붙여줘야. 짜자잔. 이거지. 디스크 살. 안 닿잖아. 아, 꽉 맞아, 꽉. 손가락 하나가 안 들어가. 여기에도. 야. 이래야 폼 나지. 이번엔 휠캡이 알리산이 아니에요. 알리산 써보니까 1년이면 가더라고. 아, 뒤에 브레이크가 앞에 보다가 뒤에 보니까 빈약해 보이네. BMW 같아졌잖아, 이제. 심각하지? 와우. 진짜 이건 안 아깝지 않아? 와, 이거 하나로 차가 확 살아나지 않아? 아,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오늘 작업한 것 중에서. 그릴도 주문했어. 이제 오늘 작업은 아주 잔잔바리 배까지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얼라이먼트 보러 가야 돼요. 근데 보러 가면서 브레이크 길도 좀 내고 브레이크 길이 나면 차고 레벨 다시 한번 봐서 차고 조정 다시 한번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얼라이먼트 보는 대로 먼저 지금 출발해 볼게요. 확실히 단단하구나. 단단해. 아, 오늘 힘들다. 오, 이제 차가 돌덩이 같은 느낌이다. 와, 브레이크 엄청 안 되는구나. 브레이크 길이 좀 나야 되겠는데. 뒤에가 로드가 길이가 안 맞으니까 왼쪽으로 엄청 쏠리네. 와, 근데 이 딱딱한 데 넘는 게 부드러워.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멀쩡한 차라는데 사줄 걸 그랬어. 일단 브레이크는 앞뒤가 새 패드와 새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페인트가 벗겨져야 돼요. 싹 벗겨지고 쇠가 나올 정도는 돼야 되고 패드가 이제 그 디스크에 맞춰서 마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브레이크가 거의 안 되는 상태고 보통 한 1000km는 타야 제 성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브레이크가 잘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튜닝은? 안서 차가 브레이크도 그렇고 핸들도 지금 이만큼이 돌아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맥버슨 방식 같은 경우는 휴바가 어느 정도 오래되면 이렇게 휨도 있거든요. 차고에 따라서 캠버가 변해요. 캠버가 변하면 토우도 같이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당연히 앞서스를 바꾸면 핸들이 돌아가는데 이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뒤죠. 뒤에 링크로드를 제가 조절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놓지가 않으니까 뒤는 완전히 개판인 거죠. 한쪽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 핸들 얘기하니까 핸들 빨리 바꾸고 싶다. 아무튼 지금 얼라이먼트 빨리 봐야 돼요. 타이어 안 그러면 다 해먹어. 가다가 터지는 거 아니지? 다 해먹어서. 이거 뭐 럭셔리 튜닝인데 이 정도면. 럭셔리 튜닝이야. 브레이크가 무거워지니까 차도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현가 하질량이라고 해서 현가 장치 아래쪽에 있는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차의 퍼포먼스가 증가하거든요. 네. 당연히 그 밑에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한 작업들은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가 하질량은 줄이고 있는데 난 늘리고 있으니 말이야. 많이 무거워졌지. 서스도 원래 알루미늄으로 된 걸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서. 가성비 좋아 ST. 승차감 좋은데 이 정도면 단단하면서 소프트하고 딱 요철을 넘어가면 느낌이 달라. 아 리본프 느낌이 되게 좋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서스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요철을 딱 넘고 난 다음이거든. 그 다음에 하체의 움직임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얘는 요철을 넘는 거 다음 행위가 딱 잡아 차를. 근데 단단한 느낌도 나. 요철을 넘으면서 덜컥 딱 잡아주는데 덜컥 이게 아니라 지금 원래 이 차의 뒤에 있던 서스는 이제 빌스테인 걸로 바꾼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였는데 그런데도 뒤가 이렇게 노는 느낌이 났었는데 뒤가 이렇게 덜컥 근데 그 느낌이 아예 없네. 리본프가 진짜 잘 잡나 봐. 깔끔해. 이런 서스를 장착하고 나서 딱딱해지고 불편해지는 느낌. 미니를 탔을 때 딱 그러거든. 와 이 무슨 리어깔 탔나? 막 그런 느낌이 나거든.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점잖게 타고 다니기에는 약간 좀 단단하긴 하지만 이게 신경 쓰일 만큼 짜증나거나 불편하지 않는 느낌. 굉장히 만족스러워 나는 이게. 그러니까 BMW의 전형적인 서스의 느낌 같아.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 만족스러워. 이 정도 가격에 쇼업쇼바가 고장 났을 때 앞에 바꾸다 보면 오래된 차들은 안에 내용물, 부속품까지 다 바꾸거든. 그러다 보면 보통 5시리즈 기준으로 ECS 안 달려있는 거, 전자쇼바 안 달려있는 기준으로 보통 한 100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 한 축에. 뒤에까지 하면 더 들어가지. 거의 한 200만원 돈 들어가는데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는데 그거는 스프링을 다시 쓴단 말이지. 근데 얘는 스프링이 새 거고.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얼추 들으면 되게 비싸다 싶지만 또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ST 슈바 같은 경우는 원래 내구성도 되게 좋기로 유명하거든.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오버하울을 하는데 ST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댐퍼를 오버하울을 하기는 하는데 내구성이야 이제 내가 타면서 경험해봐야 되는 몫이고 일단은 느낌은 아주 좋고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 튜닝 용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좋아하겠는데. 아, 돈값 한다. 돈값 해.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 블로그를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요즘에 내가 이 차에다 돈을 들여보니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드린 만큼 좋아진다. 아 참고로 이 차를 작업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후원이나 그런 걸 받은 건 전혀 없어요. 진짜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제 돈으로 하는 거고
대신에 그런 거 있어요. 서스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데모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대 정도는 원가에 주는 게 있어요. 조금 할인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받은 거지 그 광고 대신에 뭐 뒷광고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 없고, 특히 이 차를 작업하면서는,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차를 작업하면서는 제가 철저하게 돈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깎지 않고 작업하는 거예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아 서스가 좋아 그런 얘기하면 저 새끼 서스 공짜로 받았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돈 내고 산 거고 전부 다 돈은 안 주고 작업한 거 없어요. 아 이제 실내만 어떻게 딱 이 색깔 딱 맞추고 핸들 바꾸고 여기 아, 생각만 해도 막 현이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어. 내가 딱 해. 군대를 갖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군대를 보내야 돼. 한 1월쯤 보낼까? 실컷 타다가 주게. 30만 만들어 놓고. 야, 얼라이먼트 안 맞아서 지금 차가 무거운 것 같아. 얼라이먼트 안 맞으면 바퀴를 막 끌고 가거든. 근데 지금 뒷바퀴는 거의 끌고 가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거든, 지금. 브레이크 길만 딱 나고 얼라이먼트만 맞으면 아, 날아다닐 것 같은데. 구독은 했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 90만원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90만원에 살 때 차가 안 가는 상태였어요. 그걸 가게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차량 수리비는 내가 미션은 보냈으니까 컨버터에다가 미션 철부터 가고 배터리 값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한 200 정도 들어간 거니까 90만원을 주고 산 게 아니라 290에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90에 저런 차 괜찮은 거 아닌가 자꾸 그러는데, 미션이 망가진 상태로 사왔다니까 그 얘기는 안 듣고 전부 90만원만 지금까지 얼마 들어간 거야? 미션 수리비 필타이어 200, 브레이크 200, 서스 200, 뭐 했다면 200이네? 300. 지금 현재 스코어 1000이 넘어갔어. 1000만원 쓰는 거 금방이구만. 수리 좋지 않아? 실내 딱 복원해 놓으면 굳실 것 같아. 자, 제동 급하게 한번 해볼게. 오, 세게 밟으면 브레이크 잘 됐네. 길이 안 나서 그런 거 맞네. 어우, 좋아. 이 소리 죽인다. 차 가벼워졌다. 차 무거웠었거든. 그래서 아 이게 현가 하질량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했더니 현가 하질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얼라이먼트의 정렬이 완전히 틀어져서 차가 안 나갔다, 바퀴를 막 끌고 다녔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고속도로를 한번 타봐야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타고 달리면 고급료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나 고급률 진짜 넣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차가 전부 디젤이야. 그래서 고급률을 넣을 수가 없어. 오, 아 이제 좀 얼라이먼트 보고 나니까 좀 거동을 좀 할 수 있어. 아까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했거든. 아니 이게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들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대.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솟았어. 브레이크 만족스러워. 서스도 그렇고.
이제 와인딩 켜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킷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킷? 엔나이컵 우리 2등하고 3등 우리 선수들이 바로 선수 2등 비, 와 비길에 진짜 재밌었어 엔나이컵 요번에 진짜 와 그렇게 재밌는 경기가 없어 이게 지금 엠페스티벌에서 내가 봤을 때 엔라인컵이 제일 짜릿해 아바트 엔라인컵 자 이파로 선수 뒤로 강창훈 선수가 어! 자 저기 추월했어 자 미끄러졌어 이거 아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나 볼 갑자기 이파로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 네. 아 여기 치열하네요 오우야 이거 자 강창원 선수가 놔주질 않아요 어 정말 주거니 막거니 주거니 막거니입니다 자 강창원 선수가 자 이광호 선수까지 추월을 성공 장용석의 4차를 부탁해 두 선수가 지금 2위와 3위 오우 미끄러져요 자 안을 어 이건 급속도로 찔러본 자 여기서 여기. 자 사이드 바이드 사이드에서 다시 또 잠시 뒤면 코너를 만나는데 이를 잡는 거는 강창원이죠. 강창원이 다시 앞서 나갑니다. 어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요. 오, 자 오기동 선수 실수가 자, 나왔고요. 어 3위는 다 가졌다. 스폰서 우승 여친. 재밌었어. 확실히 냉각팬을 탈거하면서 차가 되게 가벼워졌는데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나니까 차가 다시 무거워졌어 확실히 전보다 조금 무거워 근데 나쁘지 않아 브레이크는 소중하니까 10을 밟았으면 10만큼 서줘야 되거든 근데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10을 밟았는데 반응이 2만큼 있다가 한 80 정도 밟았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가 많은데 이제 피스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쓸 수 있거든 6P라고 차가 뭐 그 오토바이 6P처럼 막 이렇게 막 꽂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세게 밟아야 될 때는 또 자기 성능만큼 쫙 서주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나는 두 개 다 물론 두 개가 400만 원이라는 거는 그게 함정이지 그게 함정이야 400만 원에 대체품들이 많아 브레이크는 그냥 있는 걸로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패드 디스크 바꾸면 조금 낮으니까 근데 이 느낌을 받을 수 없어 절대로 피스톤 하나짜리에서는 여섯 개의 피스톤의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 네 개랑 여섯 개가 가격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원래 4개짜리 쓰고 싶었는데 6개를 추천하더라고 네오테크지만 BMW 같은 스티커 붙였으면 BMW이지 뭐 아, 현이 이거 타보면 깜짝 놀라게 내 전의 느낌과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타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텐데 술 먹으러 가냐? 네 좋겠다 오늘 술 먹어서 타볼 수가 없네 술을 왜 이렇게 자주 먹은 거야? 공부하려고 대학교 간 게 아니라 술 먹으려고 대학 간 거 아니야? 공부하고 술 마시고 까먹고 공부하고 술 마시고 까먹고 하긴 그때 나도 매일 먹었다 야 이 소리 진짜 적절이네 자 일단은 들어가서 진짜 브레이크 밟으면 날아갈 것 같아 에어백이 먼저 아 에어백이 하기 전에 후드를 열어보니 후드가 부드럽지가 않아 이제 잘 움직여 됐어 다시 한번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누유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마지막 확인 이걸 거꾸로 붙였대 이거 맞지? 일직선 이거 맞추려고 뺐어 우와! 우와! 자 밟았다 놨다 다시
됐어. 여기가 왜 까지는지 알아 이거? 브레이크 오일 갈면서 까지는 거야. 그냥 이거 마찰에서 까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는 브레이크 오일이 친 거야 다 이거. 툭하지. 유난히 이 바퀴인데만 그러냐. 저쪽은 안쪽 바퀴. 차 끌면서 가장 감각하는 거 유증기. 여기 보면 이 고무 패킹이 다 갈라졌어요. 이 패킹이 갈라지면 이 안에 이제 휘발유 내에 생기는 유증기 증발가스가 밖으로 새요. 증발가스가 새면 일단은 차주가 느끼는 건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된 차는 신품으로 교환해야 돼요. 이 줄도 끊어졌거든. 오래된 차라도 딱 이렇게 하고서 기름을 넣어야지. 오늘은 다 했네? 아이고, 덥다. 진짜 덥네. 아직도 해외에서 부품이 오고 있어요. 아직도 오고 있고. 이것도 한번 끊어질 때가 되긴 됐는데 아직 안 끊어졌나 보네. 이 안에 배선이 잘 끊어지거든요, 오래되면. 이것도 바꿔야 되겠는데. 난 BMW 오너야. 그러고 보니까 나 BMW, 아, 있구나. 없다고 얘기할 뻔했다. 아, 힘들다. 오늘 퇴근해야겠다. 6시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거는 우리 아들이 같이 안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시다바리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휴, 왜 내가 힘들지? 다음엔 다른 작업으로 다시 올게요. 어떤 작업을 할지 궁금하죠? 다음에 봅시다. 아, 힘들어. 아우, 씨. 아, 땀나. 펜타평이 전문가는 다시 안 만나게 되나요? 아, 거기 가면 펜타 좀 펴주고 술을 너무 비싼 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장비만 빌려달라고 했어. 1544에 줄줄 팔칠이에요. 1544에 줄줄 팔칠.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디오까지 해놓으면 쓸만하겠는데. 세차장 영상 찍으러 오신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전날 저희가 브레이크를 튜닝했어요. 서스랑. 그래서 서스랑 브레이크를 튜닝하기 전에 제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제 좀 운전을 할 만해요. 어저께 이제 얼라인먼트까지 봤으니까. 이제 운전이 되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이 차가 나이가 많아서 오디오가 너무 구렸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후방 카메라가 없어. 제가 알리에서 그 246 전용으로 나온 온보드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 중에서 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좀 스펙이 괜찮은 걸로 골라서 주문했어요. 알리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 제가 샀어요. 주문을 해서 물건이 도착했었는데 운행을 못해서 지금 계속 제가 여기를 못 왔는데, 오늘은 이제 한별샵에 와 있어요. 전에도 한번 520D 작업할 때 왔었던 업체인데 저희랑 계속 협력 관계고, BMW 외에도 다른 모듈 수리도 하고 전장 수리를 하는 업체예요. 온보드를 장착하러 왔으니까 가져온 걸 꺼내야죠. 트렁크에 있어요. 안 열리네. 문 잠그셨습니까? 어? 안 열리는데? 봅시다. 아이고, 이 뒤에서 246 냄새나. 246 냄새. 이걸 운전하면 아직까지 몸에서 이사륙 냄새가 나요. 자, 여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메이드 인 치나. 자, 요거 제품 한번 열어보자고요. 뭐예요? 선물입니까? 작업걸이에요, 작업걸이. 현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를 장착했을 때 원래 모양을 훼손시키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걸로 사다 달겠다. 네. 아, 싫은데. 근데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약간 올드카 좋아하고
저랑 좀 안 맞. 이거 안드로이드를 저 3구에 해주고 난 다음에 저 이제 와이프가 타고 다녔거든. 해주고 난 다음에 되게 좋아했어.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뭐 보니까 후방 카메라도 있던데 이거 후방 카메라. 아 이거 저기 1톤 차 사실 있으시면 거기다 이렇게 필수로 박으시면. 와. 아 나 버스 사고 싶어서 버스에 달아야겠다. 버스용 후방 카메라. 오 분류 들어와. 마이크는 왜 있어? 핸즈프리? 전화 해야죠 전화. 물론 운전 중에 전화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지만 공익 캠페인이야. 여기다 신카드 꽂으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개통이 되겠죠? 데이터 나눠쓰기로 해서 그렇죠. 연결해도 되네? 그러면 팀앱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오디오를 탈거해서 저 온보드를 달고. 네. 얘는 어차피 일로 가야 되잖아. 네, 근데 딱 안 맞아요. 딱 안 맞아? 이게 온보드 용이랑 온보드가 아닌 용이랑 얘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뽑으면 되는 건데. 뭐야, 씨. 아니, 많이 뽑아봤잖아,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사를. 그리고 요거. 이 전차조가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쓴 것 같아.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거든. 이 선을 제거해버려야 돼. 이게 후방 잠깐만요. 아 후방 카메라만 달려 있겠구나. 후방 카메라 GPS랑 선, 네. 후방 카메라 선 빼고 나머지는 다 뽑아버리면 되죠. 잘라버리면 이거 샤크 안테나 달려 있는 거 아니야? 빼버렸어. 잘라버리고 샤크 안테나 자석으로 붙어 있더라고. 그럼 이거 샤크 안테나 거예요. 그럼 선이 거기까지 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 제거. 후방 카메라부터 먼저 떼보려고요.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도색도 막 일어나고 한 거 보니까 오래됐으니까 하는 김에 새 거로. 여기 봐. 와 들어오긴 했었나 봐? 그러니까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예 새 걸로. 이게 선 안 끊어지겠지? 딱 당기면 똑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오래되면 배선이 삭어서 딱 당기면 선이 똑 끊어져. 엄청 문제 많았잖아요. 239, 246. 비만 안 왔으면 실리콘을 살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실리콘 손에 한번 묻히시길래요? 싫어. 안 하려고 흰옷 입고 왔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장난감을 가져왔어. 나 이 시켜놓고 놀이라고? 조절 안 되죠 지금 원터리를 하는데 조절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너 한번 해봐. 이거 내 거보다 어렵나? 아유. 오이. 이런 거? 이 기존에 후방 카메라 설치돼 있던 배선인데 아마 이거 빼다가 잡아 뜯어서 이거 뜯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내까지. 안으로 다 들어있는데 여기 찢어서 얘를 뺐죠. 하기 힘드니까 찢어서 여기를 여기 쪽으로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거든. 근데 이게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딱 이렇게 들어가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한 5분 정도 더 걸리거든요. 아쉽죠 이런 게.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우 예 너무 시원합니다. 머리 쓰시면 안 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머리 좀 보이겠어요.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배선들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내가 필요한 옵션 들어간 거 무따로 막 부품차 막 100만 원 막 그런 거 있으면 하는데 사와가지고 시트 옮겨달고 막 해면 좋겠는데 작년까지는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네. 이제 다 포기하나 봐. 이제는 없을 시기긴 하죠. 안타깝다. 이 차를 자유롭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이 갖다 때려 박았는데 폐차돼버리면 지금 여기 들어간 돈을 그대로 날리는 건데. 그래서 올드카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거야. 차량 가액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거의 1,500돈 들어가는 건데 사고 나서
당장 하면 140, 150밖에 안 주거든. 그게 제일 걱정이다. 아이씨, 끌고 다니면서. 진짜 바람 좋은 날 한번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세워놔야 돼. 사악한 웃음소리. 여기다 SD카드를 꽂아서 아예 내 영상만 틀 수 있게 할까? 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계속 아빠 영상만 이 차 타면 내 것만 계속 보게 만들어야 돼. 안 타, 이씨. 그런 거 아니야. 실내 복원도 할 거야. 전부 다. 시트 바꿔야지, 그 전에. 시트를 뭘 바꿔. 수동으로 타는 거지. 여자친구랑 수동 시트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이게 장점이 뭐냐면 뭐 하려고 할 때 확 전체 관람가. 아 근데 이사력 타면 여자친구 안 생기는데? 생기려다가도 이사력 보고 안 생길 것 같아. 후방 카메라만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끝나면 빈대떡 먹으러 갈까요? 빈대떡 잘하는 데 있어? 그쪽은 현이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걸? 아 현이네 학교 근처니까. 이새끼 지네 학교 근처에서 작업하는데 오지도 않네. 막걸리를 맑은 것만 먹자고, 맑은 것만. 바쁘다고? 제가요? 늦게 오면 말을 하라는 얘기는 얘가 처음으로 허락을 맡은 거야, 요 근래에. 근데 이런 날 우리가 집에 그냥 가버리면 이제 울어.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안 만나. 열받아서.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나 갖고 놀아야지. 아, 비 너무 많이 온다. 나온다. 후졌구나. 열심히 설치했는데. 됐다. 이게 결국은 안드로이드니까 어플들을 똑같이 핸드폰처럼 깔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했을 때 제일 좋은 반응이 있는 게 이 아이버스라는 어플인데, 웬만한 사용자들이 원하는 차량의 정보가 다 올라오는 건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면 전 요거는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차문을 열면 이게 나와요. 와우, 다시. 와우. 라이트 펑션에 보면 컴포트 블링크라고 해서 5회. 우리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오, 나 이 기능 때문에 원래 내 차 다 되거든.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꽉 안 하고. 그쵸? 살짝 하면 한 번 깜빡하고 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면 깜빡. 나 진짜 그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걸 현이가 싫어할 수가 있겠냐고. 야, 죽인다 이거. 이거 죽이죠. 이 기능은 이게 되는지 몰랐어, 이사륙에. 아유, 이건 돼야죠. 연비 리셋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리셋하면 다리 여기도 리셋돼요. 아, 여기. 와우. 이게 굉장히 많은 기능이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건드려보면. 차를 잘 만든 거야, 이것도. 그렇죠.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이런 이미. 기능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거 사진 찍어서 현이 보여주면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 진짜? 요즘 차 다 되는 건데 이거 하나 해놓고 되게 좋아한다. 애플 카플레이어도 되나? 그럼 팀앱을 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팀앱 깔 필요가 없네. 됐다, 끝. 오케이. 현아 축하해. 키 만 하면 끝나죠. 고객님 키는 몇 개 해드릴까요? 키를 몇 개 팔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내가 한 10개 정도. 현이는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더 할까? 얘기가 그렇게 된 건데. 렌트도 돌리는 거예요? 아니 매장마다 놔둬야 되니까. 매장이 10개가 생길 거니까 앞으로. 생길 때마다 제가 하나씩 파드릴게요. 두 개만 해줘요, 두 개만. 두 개만요? 그럼 총 3개? 응. 옛날 차들은 바로 등록이 돼.
리모컨 3개가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이 코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방금 이 화면만 봤으면 저 차 문을 아무나 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차는 문만 열리면 모두를 떼서 시동 잡 가능?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아, 저거 있는 거고 얘는 파는 거구나. 비싼 장비는 같이 달려 있어요. 이런 건 얼마씩 해? 비싼 장비들은 한 3-400만 원 하죠. 근데 왜 이런 게 사고 싶지? 키도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BMW야, 이렇게 BMW야. 이렇게. 근데 차 트렁크의 모양은 이렇게인데. 근데 원래 이렇게 키는. 차는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로고 이렇게 붙어. 거꾸로 붙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 차가 뒤집히는데 이러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막걸리에 빈대떡. 빈대떡에 막걸리지. 이거 키 근데. 술부터 마시고 안주 먹어요. 키 이거 돼? 아, 다 확인했어요. 안 꽂히는데? 이쪽은 꽂히고 반대쪽은 안 꽂히는데? 아씨 망가질 것 같아. 뭐야? 열린 거야. 왜 얘만 열려? 아 하나만 열리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석 문짝만 열리고 리모컨을 두 번 눌러야 조수석이 열리기 동승석이 열리게 돼 있는데 한국은 일단 총이 없고 그런 강도가 있을까? 열어봐요. 열리고 잠그고 열고 근데 강도가 다 한쪽만 하게. 이야! 구독은 했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이 키가 3개가 된 게 제일 좋아. 강도에는 취약하지만 문도 한 번에 다 열리고 깜빡이 신형차 감성. 아 깜빡이 최고. 만족스러운 작업이 현이한테 돼야 되는데 왜 형한테 기분이 좋은 작업이 됐을까? 아니 왜냐면 현이가 좀 있으면 군대 가거든. 노렸구나. 원래 아들 핑계 대고 내 거 사는 거야.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 너도 계획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다른 작업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해야지 계산. 계산. 야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갔어 이제. 빼도박도 못해. 일시불이요. 네. 갑시다. 갑시다. 막걸리 먹으러 갑시다. 비도 오고 기분도 그러니까. 비도 오고. 찍지 마세요. 저 찍어주세요. 이거 이따가 매입할 거냐고 한번 물어볼까? 대품값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폐기물 버리는 비용을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강제 매입. CD데크가 생겼으니까 246을 한 대 사야겠는데.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이게 있는데 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F10 한 대 사야 될 것 같아. F10 휠타이어가 멀쩡한 게 한 대분이 있어. F10 한 대 사면 휠타이어 값은 일단 굳잖아. 엔진 터진 거 뭐 한 200이면 사지. 난 모르겠다 이제. 난 모르겠다. 근데 폐차장이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형님. 야 폐차장 보낼 때 나 뼈만 보내. 폐차장 사장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사장님 이거 바퀴도 안 달아서 보냈어요. 와 진짜 너무 많이 됐다. 새 차 안 타고 246 사달라고 하는 놈도 있는데 뭐 따라가는 거지 뭐. 뭘 따라가. 나는 새 차 좋아해. 맨날 못 따라 찾아가지고 싸고 치고. 벤츠도 안 돼 있다. CLS 나 알죠. 그거 말고 그러면 또 샀어요? 여기 달아주세요. 눈으로 심한 욕 달아주세요. 집에 왔나 봐. 가마로 통닭에서 시키는 이 새끼 요즘에 맨날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 맨날 배달의 민족이 시켜 먹어. 좋겠다. 한 달에 만 원씩. 그 뭘 시켜 먹어? 만 달에 만 원이면 짜장면도 9,000원 하는 시대에. 아, 그래?
장형석의 아이폰 연계했어. 연계했어. 반말이 좀 기분 나쁘네. 반말해 반말. 어? 아니 건방져 이 새끼. 아까 전에 그것도 있었어. 이거 연결 안 됐을 때 짝이 없어. 어 짝이 없어. 나 짝이 있거든. 번영 무시당했어? 무시한 거야. 너 같은 놈이 짝이 있겠냐?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